오늘 니트가 드레스 코드라 그래서 니트에다가 요 색깔의 바지랑 신발을 좀 색깔 맞춰봤어요. 약간 좀 따뜻한 느낌으로. 저의 의상은요. 그 넷플릭스에서 N 빨간 머리 N을 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선생님 의상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메이크업 받는 동안.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좀 그렇게 사실 신경 쓰고 있진 않았지만 연우 오빠보다는 잘 입었다고 생각해요. 컨셉은 가을 도시 남자입니다. 이렇게 밤샘 니트와 코트 그리고 검은 바지 무난하게 입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태현이 형은? 가을 도시 남자입니다. 저는 무난한 겨울 남자로 할게요. 니트 그리고 이제 겨울 느낌을 냈고 마지막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냥 따뜻해 보이는 니트 상의를 입으라고 해가지고 따뜻해 보이는 걸 입었고요. 제일 무난한 걸 골랐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컨버스 이렇게 끈 요거 이게 원래 사실 이런 바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이런 바지인데 제가 적은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근데 컨셉은 그냥 트렌드를 잘 따라간 무난한 컨셉. 일단은 약간 무채색을 입고라 그래서 패턴도 없는 걸 입고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다녔는데 제가 몸이 커가지고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컨셉이 없고 맞는 거를 입고 왔고요. 최대한 옷에 맞는 걸 입고 왔습니다. 저의 컨셉은 겨울이고 약간 밝아 보이게 좀 입었어요. 그냥 사실 이뻐서 샀는데요. 따뜻함. 가을이 아니고 겨울. 장염. 금지된 색상이 많아서 거기 있는 색깔로 맞췄고요. 뭔가 개성을 드러내기보다 모두와 어우러지기 위해 아이보리 공간으로 맞춰왔어요. 아이보리와 베이지로요. 다들 니트를 입었을 때 당당하게 원피스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했고요. 이번 노래가 따뜻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포근한 색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원피스를 입어봤고 그다음에 귀여움을 좀 더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저만 이렇게 입고 다들 니트 입었더라고요. 옛날 그 대학생 시절에 끝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밝은 톤 저는 파스텔 톤에다가 또 안에 파스텔 톤을 입고요. 이 색이랑 맞춰야 되는데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인데 이것까지 너무 밝은 톤으로 하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두운 색깔로 따뜻한 느낌 줬고요. 최선을 다해서 입고 왔습니다. 매칭을 잘한 것 같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되게 러블리해 보였어요. 지수 오빠. 왜냐하면은 지수 오빠가 원래 니트가 없는 거로 알았는데 하나 장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단톡방에다가 저 색깔은 부디 입고 오지 말아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어서 아무도 저 소라색을 안 입고 왔다는 걸 되게 베스트를 주고 싶었어요. 패션의 완성은 우리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지윤이만 뭔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쟤는 뭔가 꾸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윤이 했습니다. 웬을 뽑았고요. 이유는 애썼어. 그리고 좀 그냥 니트인데 되게 무난하지 않게 그래도 딱 잘 입고 온 것 같아서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예쁜 것 같아서 연우 오빠를 걱정하겠습니다. 핀란드 손을 맛보니까 껌 잘 집었고 되게 매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성탄절 특집 사람들처럼 모인 느낌인데 지윤이만 되게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이죠. 지윤을 모았습니다. 지영이가 1등이지만 오늘의 그 컨셉은 스웨터였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윤씨가 되게 귀여워. 막 머리도 똑단발에 치조끼를 입고 귀엽게 입고 신발도 봤어요? 너무 귀여운 워크아웃 탁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준 씨가 오늘 베스트 드레스 써봤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준 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윤이가 좀 예쁜 것 같고요. 지윤이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라 그런지 예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네, 지윤이. 제가 마라샹궈를 좋아하는데요. 그 치마가 푸주 같아요. 약간 따뜻한 겨울 느낌을 많이 나와요. 매력을 어필해주세요. 베스트 드레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생일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혹시나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셨을까봐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저 오늘 당당히 베스트 드레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